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찾아온다고 할 때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 수 있을까요? 한 두세 가지만 바르면 돼요. 아주 쉽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.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생얼로 있잖아요. 그러면 스킨 로션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고 일단은 남자친구 온다고 했을 때 전화가 왔을 때 립밤을 일단 먼저 발라주세요. 입술이 터있으면 안 예뻐 보이니까. 여기가 지금 붉잖아요. 남자친구가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는 화장한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가벼운 비비크림을 간단하게 볼 있는 쪽에만 바르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만큼만 짜서 볼에 붉은기 있는 데만 살짝만 잡아줄게요. 로션 바르듯이 다크서클이랑 볼 있는 데만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가볍게 바르시면 돼요. 코 있는 데도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쭉 짜서 얼굴이 있는 데 위주로 바르시고 사이드는 안 들어가는 걸로. 남자친구가 갑자기 화장했어? 피부 왜 이렇게 좋아 보여? 이러고선 딱 했는데 화장이 여기 손가락에 묻어 있으면 이거 생얼이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붉은기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비비크림을 발라주시고요. 굳이 100% 커버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. 항상 고개가 살짝 들리고 거울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큰 거울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. 아래를 한번 보실게요. 뿔이 있는 데를 살짝 너무 꾹 누르지 말고요. 그래서 살짝 밑으로 빼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떠보실게요. 이제 근육이 딱 잡히면서 이제 사슴처럼 눈망울이 이제 초롱초롱 되는 거예요. 지그시 누르면서 너무 꾹꾹 누르면 꺾여요. 살살살 누르면서 떠오세요. 뿅. 남자친구 눈을 딱 쳐다봤을 때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변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입술이 톤이 되게 예쁜데요. 틴트만 살짝 좀 바르는데 붉거나 너무 핑크 계열이어서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 느낌보다는 이렇게 피치 계열의 틴트로 살짝 혈색만 주는 정도로 아까 립밤 바른 위에 살짝만 이렇게 들어갈게요. 다른 색조 메이크업은 전혀 안 하니까요.